올해는 다행히 장마가 늦게 와주어서 블루베리 농가분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모든 농업인에게 장마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고 식물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처럼 그 뿌리 구조가 약한 식물들은 더욱 장마 피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많은 비로 인한 장마 시기가 겹쳤을 때 블루베리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또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알아보고요. 그러한 피해들을 극복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가분들은 장마로 인한 블루베리가 어떤 피해를 입고 피해 방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러 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농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자연 환경입니다.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생각지도 못하게 장마가 길어서 그 피해를 심하게 주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장마가 정말 아주 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늦게 시작을 하고요.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장마 또는 폭우는 모든 과체류, 특히 가늘고 지표면에 퍼지는 뿌리 형태를 지닌 블루베리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수확 시기까지 맞물린 우리나라 장마는 재배 농가분들에게 정말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장마나 연중 시기를 가리지 않고 수차례씩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릴 경우에 블루베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역병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역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역병을 대처하는 방법들도 또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에 관한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고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중요한 팁을 영상 중간마다 알려드릴 테니 꼭 팁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마나 집중호우는 식물에게 치명상을 주는 과습이라는 무서운 녀석을 함께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습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를 이겨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블루베리에게 정말로 많은 치명상을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뿌리가 썩어 나무가 고사하게 되는 뿌리 썩은 병, 이른바 역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블루베리 역병균의 병용균은 난균류로서 균체 내에서는 유주자낭, 유주자 및 난포자를 형성하며 유주자낭에서 형성된 유주자는 몸통 뿌리와 줄기 내부로 침입을 해 감염이 되며 감염 이후 24시간 이내에 뿌리의 표피를 관통해서 식물체 내에 수분과 양분 등을 흘려보내는 도관 조직에 침입을 합니다. 이렇게 침입한 균사는 표피나 수피, 체관부와 목질부, 도관의 세포 등 식물체 거의 모든 부분으로 침입을 해서 뿌리 조직을 파괴하고 다시 토양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병의 실질적 피해자는 뿌리인 것이죠. 역병은 어떤 환경에서 발생을 할까요? 장마나 연중 일정 시기에 내려는 집중호우로 인해 토양은 많은 수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농장 전체 토양의 물빠짐이 좋은 곳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농장의 전체 또는 일부라도 배수가 원활치 못해 물이 찬 곳은
이 역병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역병은 수인성으로 일단 감염이 되면 생존 기간도 10년까지 아주 길어서 무서운 놈인데 외부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역병의 증상과 상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역병에 감염이 되면 역병균에 감염이 된 잎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변색이 진행이 되고 병이 진행되면서 나무는 생장을 멈추는 잎이 노란색을 띠다가 다시 붉어지고 뿌리는 진한 갈색이나 흑색으로 변해 줄기까지 감염을 시켜 결국은 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더욱 무서운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물에 의해 전염되는 수인성이기 때문에 그 전파가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농장 전체를 아주 순식간에 감염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이 역병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인성이기 때문에 꼭 장마나 집중호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작기 동안 많은 양의 관수로 블루베리 식재지 토양이 과습한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관수는 절대 기계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틀을 만들어 주지 말고 농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관수하라고 강조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물과 역병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고 즉 물이 많으면 역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물이 적으면 당연히 역병도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팁.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토양에는 역병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역병균이 있는 토양에 어떤 형태로든 과습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어서 뿌리가 필요로 하는 공기가 부족해 버리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서 서서히 썩게 되는데 바로 이때를 노려 이 역병에 역병균이 썩은 뿌리에 침투해서 뿌리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무서운 역병을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퇴치 방법, 대처 등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모든 토양에 역병균이 존재하지만 아무리 장마나 집중호우 등으로 과습한 상태가 되더라도 물빠짐이 좋아서 토양 속에 공기가 충분하게 만들어지는 조건이라면 뿌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병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침수 지역이나 배수가 원활치 않은 곳에서는 무조건 얼려 심기를 하시고 평소 관수를 과도하지 않게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관수를 해야 하는 것 아시겠죠? 이러한 내 농장의 농지가 배수가 아주 원활하지 않다 하면 화분 식재를 권장해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병 예방을 위해 아인산을 1년에 3번에서 5번 정도 관주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특히 장마나 집중호우가 끝나면 즉 이번 장마 기간이 끝나게 되면 꼭 아인산을 관주해 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2년에서 3년 된 묘목 관리는 위 두 가지 방법과 아인산 관주를 함께 병행을 해 주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목보다 묘목들이 훨씬 더 역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팁 하나를 설명드리면 역병에 감염된 블루베리는 반드시 뿌리채 뽑아 불에 태운 후 농장 밖으로 멀리 처리하셔야 다른 나무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으니 정말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상당수 정말 많은 농가분들은 감염된 나무를 뽑아서
편의상 농장 근처나 농장 구석에 방치를 해 두시는 것을 정말로 많이 봤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와 아주 오랫동안 접촉하는 것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이해하시기 좋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병 퇴치를 예방 또는 대체하기 위한 한줄평은 역병과 물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고 물이 많으면 역병도 많고 물이 적으면 역병도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기 정말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장마와 집중호우 또는 평소 과다한 관수로 토양이 심하게 습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역병을 예방하거나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블루베리는 일반 과수에 비해 아주 조금 더 물을 좋아하는 것뿐이지 결코 많은 물을 요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니 물을 싫어하는 과수랍니다. 절대 많은 관수나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을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장마를 떠나서 연중 항상 역병에 감염될 우려가 심하다는 것을 더욱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